뭐냐고. 이렇게 없어 보이냐고. 찌푸렸어. 왜 똑같은 자세로 자는데. 가자 이제. 일어나. 신주쿠의 츠케멘을 먹으러 갑니다. 10분 기다렸는데 여전히 사람이 왔네. 밤이 됐다. 밤 제일 큰 걸로. 저희 다 먹을 수 있겠네요. 다 먹어봐야지. 야, 오랜만에 보네 여기. 신주쿠는 진짜 외근 때문에 엄청 많이 왔던데 남편이랑 오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. 여기 뭐야? 근데 밖이라서 춥다. 옆에 마이피지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왜 왔더라? 너다. 여기 촬영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4년 만에 오네? 사람이 너무 많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인천도가 가기에는 너무 빡센 곳밖에 없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네. 생각보다 조그만한 루돈이어가지고 살 게 그다지 별로 없었어요. 오, 딸기크림이 없네. 아, 맛있다. 먹어볼래? 신주쿠 갔다가 원래라면은 이자카야를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이어가지고 만석이라서 그냥 집에 호텔에 왔는데 오는 동안 갑자기 배가 막 미친 듯이 아파서 오늘 13,000걸음을 걸어서 자궁수축이 와가지고 너무 아파갖고 그냥 호텔로 바로 왔습니다. 그래서 원래 내일도 일정이 빡빡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남편만 놀러 가고 저는 그냥 카페에서 일할 생각. 해외여행 와서 일할 생각. 난 자갈이코 판대.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반쯤 오려고 있는데 반쯤이 오고 또 아기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빨리 하고 나가야 돼가지고. 태교에 좋은 음악 틀어놓고 누웠습니다. 진짜 피곤하다. 딸, 미안해. 당신 욕을 해서 미안해. 활짝이 한 번만 해주세요. 왜 안 하지? 외노가 서울로 따지면 어느 정도지? 외노? 어렵다. 서울로 따지면. 여기는 어떤 동네냐면 그냥 좀 어수선한 동네? 아, 여기를 다시 오네. 여기 맨날 나 펜스 넘어다녔는데 구라이 차라가지고 구라이 차라서 그게 이쁘다 안에 들어가면 주택가? 이거 내 줄세. 이거 치킨 남방인데 진짜 많이 먹었어. 이거 내 줄세기였어. 이번에 또 쳐나오고. 봉사가 다 됐네. 파란색이구나. 다 때려 부수는 것만 보고 왔는데. 집이다. 누가 살고 있네. 커튼 쳐져 있다. 2층이거든 저기. 제일 끝에. 세탁소인데 간판이 찢어진 이유는 그때 태풍 와가지고 반쪽알이밖에 안 남았어. 브라스토기오하시. 우와, 여기 자기랑 오게 되네. 여기 열쇠를 돌려야 들어갈 수 있거든. 들어갈 순 없고. 밤에 예쁘지.
아, 나 옆에 것만 보고 학원인 줄 알았어. 저게 학원이야. 나중에 서서 둥둥이 입히면 좋을 것 같은데? 귀엽다. 여기가 고로케가 유명한 곳이래요. 하나만 사 먹어봐야지. 멘치랑 시에 있다 그 버섯이랑 나스가 뭐지? 한국한 거로? 가지. 네, 뭐 시켰어? 미니 멘치. 맛있어? 응. 케첩 있으면서 맛있겠다. 제가 이거 무슨 한잔 주더라? 코히. 오, 어떻게 알았지? 적혀 있나? 아, 적혀 있네. 와, 저게 500엔인가? 오이. 더 나와, 진짜. 아, 흥이다. 웃가. 구라리. 구라리? 나 안 움직이냐고. 움직이라고. 쉬고 단 거 먹으니까 바로 움직이네. 안 움직이면 진짜 너무 무서워. 야, 여기는 2020년에 왔나? 그럼 3년 만이네. 으삭사도 좋다. 스카이트리 들어가 볼까? 야키토리 이런 걸 팔면 좋은데 문을 다 닫았습니다. 지금 파는 데가 있기는 한데 아이스크림이라서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여기는 제가 석사 브이로그 찍었을 때 인트로에 나왔던 가게. 지금 저거 뭐 배부를 걸? 후시야끼인데? 또 먹자고? 먹을 수 있다. 우동이 제일 왼쪽엔 우동이고 여기서 보는 스카이트리도 예쁘다. 전에 먹었던 건 아니긴 한데 전에는 나 초코 먹었는데 초코 진짜 맛있었는데 없어. 말차밖에 없어. 오, 3년 만이네. 저 뒤쪽에 뭐지? 나 이거 좀 하고 나 오미쿠지를 연초가 아니라 의미가 없긴 하지만 됐어. 라 대로 됐어. 여기 됐어. 여기 됐어. 10회 때 여기 됐어. 저는 관광객이라는 느낌보다는 남편을 찍어주는 느낌으로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. 소원 빌고. 우린 여기서 대충 빌지 않냐? 대충 빌. 저는 저 돈 내야 되는데? 네, 일본에서 굳이 돈 내고 소원 빌 필요 없어. 맛있어. 둥둥이 잘 커라. 건강하게 잘 태어나. 둥둥이 잘 커라. 엄마가 네 태동 없을 때마다 무서워지겠다. 혹시나 잘못됐을까봐.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아사쿠사를 이제 백화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추억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온 장소였거든요. 다음에 왔을 때 남편이랑 어떻게 될지 진짜 몰랐네요. 이렇게 보고 근데 다 닫았네. 아까 자기 찍었던데 거기 가도 되고.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. 여기 이뻐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. 근데 문 다 닫았지? 사진 찍어줄까? 사진? 그게 나올 것 같은데. 그러면 저기서 사진 찍어줄게. 전에 갔던 그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꼬치랑 뭐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만 갔다가 호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임산부에 너무 힘이 들어요. 가자. 450원짜리 탄산수입니다. 한국에선 잘 보기 어려운 우엉카라하게
난 이거 좋아하는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네. 밀크 통통하네. 아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웬만하면 혼자 온 거 먹고 싶다. 애기 낳고 나서 혼자 웬만 아니지. 내가 가려고 했던 데가 다 여행지 아니었잖아. 집에 나고 마트가 이런 여행이 어딨어. 마트가 스톰아프 잘 있는지 보고 그런 거였는데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좀 많아서 애기 나오고 나서 좀 한 번 더 오늘 사온 것들 우리한테 제일 회사였던 이번에 깜빡하고 핑클렌징을 안 들고 와서 이거 핑크색 하나 샀고 오늘 마지막에 비도 오고 엄청 흐려가지고 잘생겼다. 오미쿠지가 두 장 겹쳐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두 장을 가지고 왔어. 사과 1만 원 더 먹고 그냥 어이가 밥은 안 먹었으니까 고구마랑 먹었지. 술안주야? 술안주네. 네, 진짜 좋아했어. 나의 라이프의 최애였던 우리는 왜 이런 걸 안 팔까? 치킨 남바. 변하지 않았고 저 옛날 회사 가가지고 옛날 동료들이랑 점심 같이 먹고 다행히 회사가 하네다랑 가까워가지고 바로 점심 먹고 출발해서 하코다테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. 하코다테에서 웬만하면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료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움직였더니 배가 태동이 이제 아픈 수준까지 와서 저 유튜버 일본에서 탑급으로 유명한 유튜버 맛있다. 아니 히마 신야식당 밑에 있던 한짝 홍보해라. 한짝 홍보해라. 귀엽다. 약간 인천 같은 느낌인가? 그냥 깍짝밥인가? 엄마 배가 너무 고팠어. 그렇게 이때까지 다 먹은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. 임신 중인 사람 먼저 타라 그래서 배 보여주고 탔는데 출산 예정일을 물어봐서 알려줬습니다. 근데 실수로 잘못 알려줬어. 7월 8일인데 7월 5일이라고 했어.